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인 투자 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 자, 경기 침체가 그렇다면 온다면 어떤 식으로 올까? 그리고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 이 부분 보기 전에 파월, 페드 의장 더 이상 경기 침체 예상 안 한다. 많은 이들이 또 분석하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언급했다고 할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경기 침체 관련 질문을 받으면 계속 말을 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는 없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 역시도 경기 침체 올 수 있다라고 하다가 요즘의 근래는 경기 침체 없다. 자, 근데 파월이 이런 기조, 경제 기조에 관련해서 근래에는 꽤나 이런 신빙성 있는 뷰를 제시했지만 21년도에 거짓말을 또 한 번 했죠. 21년도. 이것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 뒤로 이제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이거 캐치해서 발언을 많이 할 겁니다. 자, 21년도 어떤 거짓말을 했다? 이거 우리는 작년부터 설명드리고 있었죠, 그죠? 21년도는 인플레가 치솟지 않는다. 인플레 문제없다. 그죠? 21년도. 자, 지금 23년도 핫토픽 뭐다? 경기 침체 없다고 하고 있어요. 2년이 흐른 지금 이거는 계속 21년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따라다니고 있고 이게 주된 키워드가 되고 있죠.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 키워드가 앞으로 인플레를 대체할 수 있다. 인플레를 억지로 꾸역꾸역 잡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화두에 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화두에 오를 수 있다. 단기간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 이슈가 아니다. 21년도의 거짓말은 인플레가 없다. 인플레는 괜찮다 라고 했다면 지금은 경기 침체 없다. 괜찮다. 예상하지 않는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파월이. 그래서 파월이 이 연준에 의해서 말을 한 부분 라이브 방송에서 솔직히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어떤 거?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 맥락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월도 그렇게 말을 했을까? 새벽에? 나왔죠? 똑같이 나왔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데이터가 크게 뭐 있댔죠? 고용도 있고, 그죠? 물가 있죠?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통화 정책은 추가적으로 긴축, 그러니까 긴축, 금리 인상 지속했고, 근데 여전히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고용 시장은 밸런스는 맞춰가고 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올 때, 또는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실업률은 이제 후반영하는 움직임으로도 나올 수 있다. 후반영. 지금은 또 괜찮아지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뭐다? 파월이 이번에 경기 침체 없다고 했지만 또 좋은 뷰만 보는 분들은 이거는 또 철떡같이 있죠. 그죠? 안 좋은 건 좋게 해석하는데 뭐다? 좋은 건 또 좋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도 의심을 하지만 안 좋은 부분에서도 좋은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한 영리한 투자, 졸업을 향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은 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무지 강할 것이다. 왜? 아직까지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면 이건 이제 경기 침체에서 좀 빛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식별 될 텐데 뭐처럼 골드금처럼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뭐다? 주식시장보다 더욱더 하이리스크 더욱더 높은 위험성 자산 위험자산에 분류를 해놓고 있다. 실제로 근데 말씀드렸죠. 많은 이들이 특히나 코인 투자만 하는 이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이들은 경기 침체 때 비트코인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근데 물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을 보면 왜 경기 침체 때는 결국에 우리가 이게 기회가 되는데 많은 이들이 왜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기회가 또 놓쳐버릴까? 우선 지갑을 닫는다. 왜? 당연히 힘드니까. 자, 힘들다는 게 궁극적으로 돈이 부족하거나 없으니까 먹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지갑을 닫는다 이거예요. 하물며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여력이나 있을까? 먹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팩트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기회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에요. 준비된 자들의 것. 기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회는 또 뭐다? 많은 이들에게는 위기라는 거예요. 뭐다? 많은 이들에게는 위기라는 거예요. 하물며 위험 자산에 돈을 넣을 수가 없죠. 왜? 머니가 없으니까. 근데 이 준비된 자들은 반대로 보면 머니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깔끔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깔끔하고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데 많은 이들은 왜 어려울까? 궁극적으로 따지고 깊숙한 의도를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욕심.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불장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심법, 하락장에서도 중요하고 결국에 이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돈도 크게 벌고 정말 많은 수익을 벌고 경제적 자유 확립을 한다. 결국에 내 자신을 그리고 컨트롤해야 많은 것들이 보여요. 최근에 불장 때 뛰어든 사람들도 뭐가 안 됐을까? 심법, 즉 욕심이 앞섰다는 거예요. 욕심이. 당연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순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 그죠? 이렇게 설명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또 중요한 부분 설명 들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게 뭘까요? 요게 기업들의 파산. 뭐라고요? 기업들의 파산. 자, 파산은 언제 일어날까? 과도한 긴축, 과도한 금리 인상, 과도한 유동성의 축소, 유동성을 회수할 때. 왜? 결국에 뭐니뭐니 해도 돈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은 더 그렇고.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 결국에 22년도 무렵부터 기업들의 파산 신청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많은 파산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금리 인상 들어갔죠. 3월 17일 22년도 작년에. 자, 이때도 파산이 많이 일어났죠.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 이때 금융위기였죠. 금융위기. 그죠? 이때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긴축도 그만큼 가파르게 진행을 했다 이거. 파산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인가 터진다면 그게 더 자연스럽고, 안 터진다. 아직까지 안 터졌지. 안 터진다. 미래형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는 안 터졌다. 앞으로도 안 터질 것인가? 근데 그 터지고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인지를 했을 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빠른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늦어서 리스크 관리를, 어우, 그때 호두존 또는 코부기 채널, 리스크 관리 맞다.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하려고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커녕 현금 세이브도 못하는 그 지경이 된다. 그 말은 뭐다? 늦다는 거예요. 인지했을 때는. 그죠?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정말 보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부분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게 뭘까? 무엇인가 치솟죠? 그죠? 무엇인가 치솟고 있다. 금리예요, 금리. 금리.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시즌별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화면에 보시는 건 나스닥이고요. 나스닥 차트. 화면에 보시는 건 나스닥 차트고, 이전 시즌별을 보면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이때가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되었을 때죠. 이때가. 그죠? 자, 이때도 보면 금리 인상이 되고 그리고 동결이 들어가고 인하가 들어가기 전부터 시장은 꺾이고 있어. 그죠? 시장은 아주 빠르게, 화면에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빠른 속도로 빠지더라. 빠른 속도로. 결국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다르게 보면 경기 침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금리 인상 때도 당연히 그 유동성 충격 여파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할 때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더라. 이때는 닷컴 버블 요때. 닷컴 버블 때도 보면 금리 인상 막바지 구간에서 이런 마지막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마지막 반등. 그죠? 동결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부터
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부터 시장은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긴 역사를 봤냐면 20년 이상의 역사를 본 거예요. 20년 이상. 비트코인 탄생 그 기간의 역사 데이터보다 더 긴 역사 데이터를 보고 있다. 더 긴 역사 데이터. 그죠? 여기서 보시면 가장 고점부, 금리 인상, 동결,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 이전의 데이터들도 보면 이게 우리가 S&P 500으로 보면 더 길게 볼 수 있어요. 더 길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상폭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인상폭이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죠? 역대급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나스닥도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을 우리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이걸 우리가 쉽게 이런 세력들이 좀 더 정보가 빠르겠죠. 그죠?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선 올려야 된다. 많은 개미들은 또 야 이거 가구나 불나방 솔직히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2차전지 주식들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기 어때요? 불나방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 주린이분들 당연히 했겠죠. 멀리 안 가도 돼요. 최근에 알트코인들 뻥뻥뻥 튀어오르는 거 어때요? 알트코인 추천하는 사람들부터, 그죠? 그 사람들도 추천하면서도 본인도 손실 봤을 거고 당연히. 왜? 그들도 코린이니까. 이런 맥락을 모른다 이거예요. 큰 틀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코린이 분들도 욜로 많이 넘어간 걸로 압니다. 왜? 코인 시장 재미없으니까 야 주식이라도 이참에 해봐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고 나니까 고점 판독기가 되어버리죠. 근데 그런 투자 방식은 불장하도 돈 못 번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 불장하도 돈 잃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트레이딩 대회가 펼쳐졌죠. 그죠? 그리고 무료방에서 이 랭커분들이 다 계시다. 우리 무료방, 슈퍼개미방 있죠.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도 이런 큰 수익들, 그리고 이런 관점들, 나 잘하지가 끝이 아니라 투자 전략 관점들을 다들 논하고 공유하고 공부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기 대회도 열리게 되는데 6,700만원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3회차 대회도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나도 이 무료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부기에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